과학과 우주를 향한 도전의 역사가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부지 약 10만 평, 건축면적 4,274평, 연면적 9,111평의 규모로 건립되는 아시아 최대의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39개월이며 JDC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5년여간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항공역사관, 천문우주관, 영상테마관, 야외 전시장 및 항공우주 호텔을 갖추고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제주시로부터 약 35km, 평균 이동시간 50분, 서귀포시에서 약 22km, 평균 이동시간 35분가량 소요되어 접근이 용이하며 또한 주변에 국제영어도시, 오설록 박물관, 군제예술원, 한림공원이 밀집된 대표적인 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으로 발돋움하고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이끄는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관광과 교육체험이 결합된 신개념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 JDC,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교육체험의 장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항공우주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항공우주 박물관으로서 미래의 세대에게 항공, 우주탐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고 체험과 교육을 함께 어우르는 흥미로운 전시 프로그램으로 배움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도 관광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제주 항공우주 박물관은 항공우주의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최첨단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춘 다채로운 체험 공간의 장으로서 1층 항공역사관, 2층 천문우주관, 그리고 테마관, 3층 식당가 및 부대시설, 야외 전시 공간으로 나뉩니다. 1층 항공역사관은 첫 도입부인 로비, 1존 세계항공의 역사, 2존 대한민국 공군 갤러리, 3존 항공기에 숨겨진 비밀, 4존 세상을 바꾸는 항공기술과 5존 How Things Fl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의 천문우주관은 하늘, 우주개발 현장, 드넓은 우주를 재현한 새로운 공간으로서 6존 하늘을 보는 과학, 천문학과 7존 우주를 향한 도전, 우주탐험 8존 미지의 우주세계와 9존 미래로의 초대로 구성됩니다. 또한 4개의 테마존은 5D 영상관, 돔 영상관, 인터랙티브 월, 아리오스 등으로 구성되어 경이롭고 신나는 체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탄탄한 사업진행 구조를 갖추고 전문기관들과의 내실 있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최고의 항공우주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정진해왔습니다. 2008년 7월 공군본부에서 실시한 제안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JDC가 선정됐습니다. 2009년 2월 JDC, 공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3자 간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5월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11월은 세계 최대 박물관 조직인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건축공사를 위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5월에 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 협약 체결, 8월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건축 승인과 함께 드디어 10월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8월에 항공우주연구원, 11월에 한국우주천문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전문 항공우주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졌습니다. 2013년 6월
천문 우주 분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차례 자문을 통해 전시 품질을 향상시키고 미국 전문가 팀과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질의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요소,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3년 12월 준공, 2014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할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 항공우주 박물관은 아시아 최대의 항공우주 박물관으로서 미래 항공우주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의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